장인으로서 늘 진중한 아버지의 모습은 어린 아들에게 말없는 깨달음을 주었다는데요. 어렸을 때는 저거를 왜 하지?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커가면서 아 이거는 돈을 보고 하는 직업이 아니구나. 이제 나만의 자긍심을 갖는 직업이구나. 그거를 점점 알게 되다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깨달을 걸 다 깨달았네요. 그렇죠. 이 쉽지 않은 길을 아드님이 잇는다니까 괜히 제가 네. 든든하네요. 네. 밑에서 우리를 지켜 올리면 되지. 아니 여기서 이렇게 올리면 안전해. 와, 아들 가르치는 게 제일 힘든데. 전통을 잇는 장인은요 솜씨만큼 마음가짐도 중요시합니다. 단순히 작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 때문에 예. 이걸 안 하는 거죠. 할 수가 없고 이건 기다림이 연속이고 인내심이 또 강해야 그렇죠.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의 그 전통 문화가 거의 그래요. 정교한 과정을 거쳐 완성한 목재를 하나하나 끼우는 시간. 간단해 보이는 이 작업에도 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색감으로 이걸 맞추는 건가요? 아니면 이 장만에 뭔가 이 스토리가 있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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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우... 있죠. 상단은 왕이에요. 아. 그 하단은 왕비예요. 닭이 새끼를 새끼. 많이 낳는 건 자녀를 많이 낳아. 그 내용들이 들어야 됐어요. 왕 밑에 이 왕비고 그 밑에 자녀. 자녀들을 많이 둬라. 그런 식으로 상중하가 쭉 내려가면서 이 상중하에도 그렇죠. 스토리가 또 예, 있는. 또 전체적인 스토리가 또 있어요. 약 100개의 각지가 사용된 작은 사층장이 완성됐습니다. 장인의 정성과 전통 문양에 뜻이 담겨 있는 작품인데요. 장수와 부귀를 뜻하는 용, 학과 같은 귀한 동물들이 진하고 선명한 빛을 냅니다. 국내 유일의 화각 인간 문화재로 인정받은 장인이지만 그렇기에 더 할 일이 많다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것, 화각공예의 가치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전통을 바탕으로 현대인들도 좋아할 작품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장인은 연구합니다. 어떤 그 그림의 세계에 좀 이렇게 한번 좀 찾아보고 싶고 새로운 것을 또 그 화각 속에다가 접목해보고 싶은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죠. 건강에 받쳐주는 한 모든 것을 많이 연구해서 또 새로운 디자인을 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있으면 좋겠죠. 앞으로도 쭉 정교한 솜씨로 화각공예의 길을 걸어갈 이재만 화각 장인이었습니다. 사람의 손은 엄청난 마력을 갖고 있군요. 솥불을 이렇게 만드는 네,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대고 있는데요. 네. 이 솥불을 깎아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호랑이 문양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옷에 장식으로도 참 예쁘고요. 근데 아까워서 이걸 어떻게 차고 다닐 네. 수 있을까요? 아유, 이게 호랑이 이빨이 다 보여요. 네. 아니, 그리고 이게 뒷면이라서 은은하게 그림이 배어 나오니까 더 멋스럽네요. 네, 부채를 네. 또 갖고 나오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지만 이 앞뒤도 이 솥불로 이용한 화각공예인데요. 소불로 이용해서 화각공예 이렇게 화려한 거 예 여러분들 당황하셨죠? 예. 야 확실히 부채 빛깔도 은은하니 예쁘네요. 멋스럽네요. 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공예라고 합니다. 화각 공예 예 오늘 뭐 처음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 전통 공예인 만큼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김해에서 힘이 솟는 농가 소식 준비했습니다. 현채화 리포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산입니다. 드라마에서 시작된 한류 열풍이요. 최근에는 가요와 영화계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세계인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죠.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요. 세계인의 입맛을 확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농산물